오늘 특별 초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우 배우 우리 집의 신이라고 했는데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연대 의대를 졸업했고 연대에서 석사학위, 고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민육아멘토 오은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신강초등학교 후배네요. 네, 선배님이십니다. 아, 제가 2회고 제가 6회고 네, 그렇습니다. 와, 초등학교 후배구나. 너무 반가워요. 양인숙 씨, 부모님의 대통령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영 박사님 사랑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책선물 받았는데 너무 기대돼요.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네 들고 있습니다. 김다희 씨, 빛거울 광주에 강의하러 오셨을 때 너무 공감되고 얘기도 잘해주셔서 참 좋았는데 라디오 그것도 보는 라디오 보니까 너무 반갑네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네. 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엄청 네. 화제였고 지금 금쪽같은 내 새끼 네. 그게 정말 정말 많이들 보시던데 솔직히 아이들은 외계인 같을 때가 많아요. 네. 아이들 대할 때 네. 일단 이 많은 책을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일단은 팁을 하나 주세요. 네. 네. 네, 저는 그냥 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이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 부모나 어른들을 사랑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 아이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 말로 보내기도 하고 얼굴 표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내는데요. 네네네. 이 신호를 네.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보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언제나 뭘까 하고 잘 우리가 이 알아차리는 네.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아.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어떻게 네. 말해줘야 할까. 육아 솔루션이 들어있는데 책에 보니까 말이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네. 네. 뭐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네. 뭐 그런데 사실 말로 소통하고 말로 전달하고 말로 이해하고 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다 말로 하고 네네. 말이 참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인 모든 소통과 감정의 표현도 다 언어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부모님 말은 예를 들자면 아. 뭐가 있어요? 못난 놈. 아. 세상에 아. 못난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라든가 네네네. 아이들한테 네네. 예를 들면 너 제대로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네네.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은 이미 어른이고 아.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꼭 이 말을 듣고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왜 애들 조금 말 안 들으면 네네. 너 나가 네네네.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너 나가? 네. 아. 그리고 뭐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뭐 이런 거라든가 아. 너를 낳은 걸 후회한다. 아, 맞아. 뭐 이런 건 정말 정말 상처가 네네 상처가 되죠. 아. 반대로 이 말만큼은 정말 매일 해줘도 뭐 아, 부족함이 없다 네. 그런 말은 네. 네 누구나 애나 어른이나 듣고 싶은 말일 것 같은데요. 네 너를 사랑해. 네 네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하다. 네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대견스럽다. 네네 네가 내 아이라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배우자한테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당신 사랑해. 네네. 당신이 내 배우자라서 네. 너무 행복해. 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네. 나는 너무 고마워. 당신이 네. 하루 종일 잘 지내줘서 건강하게 지내줘서 너무너무 대견스러워. 네. 뭐 이렇게 해준다면 이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은 남편이 그런 얘기 해요? 아, 좀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습관이잖아요. 네. 다정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참 익숙하게 살아온 것들은 너무 오랜 동안 익숙하니까 우리한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모든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무슨 인수분해 뭐 방정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내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들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도 다 가르쳐야 되는데요. 네.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학습이라고 한다면 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네. 학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릴 때부터 학을 열심히 하죠. 배울 네네. 학. 네네. 근데 그게 습, 몸에 배이는 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몸에 배이게 하려면 매일매일의 연습과 훈련을 통한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과 연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해보는 거, 적용해보는 연습.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육아에 대해서 어려운 점 샵 103-150원 김현자 100원 고릴라 무료로 주시고요. 육아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뭐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 너 자꾸 뛰면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 뭐 이런 네. 표현은 어때요? 근데 네. 언제나 아이들을 네. 가르치는 육아의 네. 주체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지도해주는 주체는 부모여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남한테 전가하는 거죠. 저거 봐 저거 봐 저 아저씨가 혼낸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네. 아저씨는 호응을 해주세요. 뭐 이놈 이렇게도 네. 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지도력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늘 그 양육을 하실 때 혼낸다는 단어는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안내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면 아이가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려주고 잘 얘기해 주는 걸로 좀 우리가 바꿨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정말 바람입니다. 아, 네. 네. 홍정희 씨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됐네요. 오상공 씨 미래 할머니입니다. 은영 쌤 정말 많이 배워요 하셨고 이성희 씨 아, 목소리에서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7살 딸 선생님 목소리 듣고 은영 쌤이야? 후다닥 뛰어나오네요. 아, 지금 반갑고 뭐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난리가 났는데 이자규님 7살 아들이 요즘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데 달래고 혼내봐도 소용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참 살다 보면요. 어른들도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려움이나 좌절과 갈등은 우리가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밀려들 때는 언제나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감정이 생겨나는데요. 네.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7살 이 아들도요.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머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져서 눈물이 나는 건데요. 네. 우리는 이 눈물이 날 때 우리 어른들이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걸 빨리 멈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이 힘들 때는 이 불편한 마음을 펼쳐놓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거든요. 특히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는 펼쳐놔야 그다음에 이것을 다듬고 잘 진정하는 것 또한 배워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 내지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울면 네. 마음이 힘든 거를 알겠어.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까지 울어봐. 아, 기다려줘요? 울어도 돼. 내가 옆에서 잘 기다려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울지 마. 바보처럼. 네. 왜 울어?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내지는 아이들한테는 울 일 아니야. 종류를 막 결정해줘요. 그리고 네. 그만 울 때 됐다. 네. 막 그만 멈춰야 되는 시간도 부모가 막 정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지만 네. 너무 오랜 동안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좀 편안하죠. 오랜 동안 익숙했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리고 익숙한 것 중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좀 우리가 이제 21세기고 네.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걸로 바꿔보는 변화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 때까지 기다려요? 네네. 인내가 네. 필요하네. 강한수 씨 23개월 된 아들이 한 가지만 고쳐 있어요. 트럭 중장벽.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존중하고 즐기게 두는 게 맞을까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23개월이니까요. 나이가요. 네. 이 나이는 발달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외부 자극을
좀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네. 트럭 중장비 좋아하는 거 괜찮은데요. 네. 이것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한다면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허용을 하고 마음껏 하도록 하지만 제한된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30분 정도는 시커나게 두고 네. 그다음에 아이가 더 하기를 원하면 조금 더 하게 하지만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갖고 확장을 시켜주는 놀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중장비를 트럭을 나열만 한다면 그다음에는 뭐 무슨 뭐 모래를 실어보자라든가 네. 또 이걸 타고 어디 놀러 가보자라든가 아. 이렇게 해서 조금 확장을 해보는 방법 확장. 그리고 또 너무 꽂혀 있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고 네. 또 그다음에 또 다음날 놀게 해주고 하는 네. 이런 좀 지혜가 있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5009 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6살이면 아마 만으로는 5살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아이들의 특성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원칙은 있는데요. 네네. 아이에게 네. 물론 좋은 뜻이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미국 갔다고 하면 미국 가는데 배 타고 가면 한 달이 걸리던 시절도 있었고 네네. 전화통화가 어려웠던 시절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금방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연락이 없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걸 잘 설명하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랑이 변하기도 하나?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나? 이러면서 사랑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예. 부모랑 헤어지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이 이후에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현저한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실의 공포증. 네. 그래서 네. 아이에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 아빠는 사랑했고 너를 낳을 때는 우리가 사랑했고 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빠는 너에게 언제나 아빠고 네. 엄마는 너에게 언제나 엄마이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반대편 부모의 흉을 보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좀 겪을 걸 겪고 아이도 조금 마음이 아파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이걸 딛고 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갔다는 선의 거짓말은 별로군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시겠어요. 네. 진짜. 7166 저는 14살, 12살, 7살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사소한 걸로 너무 싸워요. 사이좋게 우애있게 키우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아이 자녀 셋을 낳으셨는데요. 애국자십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나이 차이가 14살, 12살, 7살이면요. 네. 14살하고 7살은 터울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12살하고 7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세 아이가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공간에서 한 주제를 갖고 우애있게 지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다투지 않게 하려면 언제나 두루두루 사이좋게 서로를 위하라는 기본 명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싸우면 사이좋게 갖고 놀기보다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소유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예. 누구 것인지. 아. 그래서 이 누구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인지하고 내 것만 내가 만질 수 있는 거라는 거 먼저 가르쳐야지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되는 경계를 배우는 시작이거든요. 네. 네, 조금 야박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내 것을 정확하게 소유를 알아야 아. 그다음에 편안하게 나눔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나눔은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인데 우리가 그 전 단계를 먼저 안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로 먼저 뛰어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일단 정당성들을 자기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것 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337 6살 딸아이 키우는데 밥 먹을 때 1시간 이상 걸려요. 씻기만 하고 넘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입도 작고 목구멍도 작아서 그렇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빨리 먹는 방법이 있을까?
될까요? 근데 밥을 왜 꼭 빨리 먹어야 할까요? 저는 좀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보는데요. 한 시간 이상씩 걸리는. 아, 네, 그렇죠. 한 시간 이상은 좀 그렇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시간보다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조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아이들이 구강이 생각보다 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거 좀 잘게 좀 잘라주시거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아이가 구강이 좀 예민한 아이들은요. 네. 새로운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네. 넘기는 게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잘 먹는 반찬과 잘 안 먹는 반찬을 먼저 구별해서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혼했는데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줄까 고민이라고 했던 분이 답장이 왔네요. 5009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방 출장 갔다고 선의 거짓말 했는데 네. 이제 아이에게 이혼 소식을 잘 말해줘야겠어요. 박사님 최고예요. 아, 하셨고 네. 이은하 씨 부모 역할은 영원한 공부고 숙제인 것 같아요. 오은영 선생님에게 배우는 시간 늘 깨달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절대적으로 네. 먹히는 박사님의 필살기 하나만 진짜 말을 안 들어 먹어요. 네. 근데 저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되게 말을 안 듣는 행동을 하거나 네. 얼굴에 표정을 짓거나 나 뭐 입이 나와 있거나 거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동 뒷면에 있는 숨어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분명히 네 마음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좀 알면 너와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네가 표현해서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좀 돼. 그럼 또 아이들이 의외로 나불나불 이야기를 잘하기도 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네. 너튜브 채널 여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네.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튜브에서 30만 구독자가 좀 넘는 거는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오은영 TV라는 채널이 기존에 좀 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새로 하나를 열었는데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이래가지고요. 네. 제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네.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를 같이 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깔깔깔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최근에는 발레도 배웠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7시간 동안 발레를 엄청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백조의 호수를 1분 진짜요? 공연을 했습니다. 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제목 너튜브 영상 중에 저 미스트롯 나가도 될까요? 그런 것도 있던데. 노래도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퀴즈 하나를 내주세요. 네, 네 제가 내겠습니다. 네. 네, 문제입니다. 네. 육아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낸 제 책 제목에도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땡 해줘야 할까? 땡에 들어가는 말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1번 말, 2번 춤.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육아가 잘 된대요. 샵 1035 150원 김현재 북은 고릴라 무료 세 분에게 기저귀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03.5 103.5 RFM 퀴즈 정답은 1번 말이었어요. 기저귀 선물 받을 세 분 선거표 하단에 올려드릴게요. 박성호 씨의 오늘 말씀 너무 공감돼요. 1479 완전 팬입니다. 너튜브 구독 바로 눌렀어요. 오은영 TV. 0243 몇 년 만에 선생님 책을 사봐야겠네요. 어제도 초딩 아들이 거짓말해서 혼났거든요. 자,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아들이 하나 있네요. 네. 대학생 아들 한 명 있습니다. 그때 육아 경험도 이 책에. 아 그럼요. 네. 네 저도 후회도 많이 하고 네. 실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4006 네. 애기 아빠인데 참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돼요.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른 상담도 하세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라서요. 아. 0세부터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를 보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 뭐 게시판이 쏟아지는데 한번 특집으로 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초대해 주시면 정말 기꺼이 네. 달려오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카를라 브루니? 네네. You belong to me. 네. 왜 이 곡 네.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네. 뭐 카를라 브루니 목소리가 아침에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가사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아들 하나 있고 남편은 피부과 의사고 오은영 박사님 궁금한 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선아 PD, 엔지다 김진규, 이진호, 작가 송정은 박혜수, 변진설, 저는 이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